수중용 헬멧을 소개하겠습니다. 대충 모양은 이게 이제 미군 방탄 헬멧을 본따서 만들어진 제품이죠. 일부 매니아층에서 뭐 이미 퍼져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해군하고 해경하고 아예 스펙이 잡혀가지고 고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. 이 제품의 특징은 앞에 고프로를 다실 수 있고 옆면에 이렇게 라이트를 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뭐 라이트를 다는 거는 뭐 다양한 방법으로 다실 수가 있는데요. 특히 저희 뭐 IMI 상품을 이쪽에다가 채택을 하실 때는 이 앞에 부분과 이 부분 나사 탭을 해서 나사로 묶는 방법이 있습니다. 뭐 저희가 생산하는 거의 모든 제품이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. 이렇게 집어넣으실 수 있고 이 옆면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파놨어요. 이렇게 거셔서 이런 그 저기 저 실리콘 밴드를 이용하셔서 다실 수도 있습니다. 내부 구조를 보시면 안에 이제 그 이렇게 꼈다 붙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자기 머리 형태에 맞춰서 조절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고 뭐 상당히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제품이 그 중간에 훼손되거나 뭐 할 가능성이 뭐 거의 없죠. 또 한 가지 특징은 비슷한 상품들은 뭐 인터넷에 뭐 많이 널려 있기도 합니다. 근데 그것들은 이제 그것과 이것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육상용이고 수중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 안에 모든 부품들이 나사 뭐 앞에 뭐 요 이제 거는 탭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스탠으로 올 스탠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바다에서 사용을 하시고 해도 전혀 뭐 부식이라든가 기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. 또 이제 머리가 이제 뭐 다들 크기가 틀리시죠. 요거로 이제 아주 간편하게 조정을 해서 머리 사이즈에 그러니까 자기 본인의 머리에 딱 맞춰서 아주 단단하고 꽉 들어찰 수 있게끔 조절이 가능합니다. 본 제품은 일단 널리 알려져 있는 모델의 모델을 잠수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모든 걸 다 바꿔서 부속을 다 바꿔서 만들어진 상품입니다. 뭐 두드러진 거는 저희 제품과 완벽하게 호환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런 액세서리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